직업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안하죠. 이렇게 가다가 누군가가 나를 외면하기 시작하면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내가 이 일이 아니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내가 그렇게 원해서 한 직업인데 이게 너무 힘이 들어 지금. 생각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심각하게 하던 때였어요, 그때가. 근데 저희 집에 유치원 선생님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밑에 두 번째 여동생인데 굉장히 재밌어해요. 유치원 아이들하고 보내는 생활을 너무 즐거워해.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재미있니? 그랬더니 재밌대요. 어허. 그래서 그 일이 행복하니? 그랬더니 행복하대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가족 사업으로 유치원을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제 동생이 최고! 언니 이건 정말 해야 되는 일이야. 그래서 이 다음에 언니가 행복할 수 있고 보람도 있고 그 다음에 돈도 벌고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 해보자라고 한 2년 준비했어요. 유아교육을 다시 공부하고 18년 하고 너무 열심히 너무 행복하게 재미있게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어디 가면 선생님 저 사랑유치원 1회 졸업생이에요. 2회 졸업생이에요. 막 이런 애들 만나면 너무 반갑고 고맙고. 운명적인 만남? 5살 연하의 내가 좋아요? 일당 일당. 아, 시집을 가게 되는구나. 이야. 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나도 낚였어. 조지의 김희숙 씨는 한때 그 노천의 아이콘이었어요. 극적으로 만 39세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아, 더워. 얘 때문에 더 더워. 솔직히 우리가 그 정도의 나이면 시집을 안 가는 게 아닌가 했는데. 근데 정말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거의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없었는데. 그러니까 한 38? 겨울이에요. 네. 연말에 이제 뭐 식구들하고 어떻게 지낼지 네. 다 의논을 항상 해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동생한테 전화해서 야, 이번 연말에는 어떻게 할까? 어허. 그랬더니 아, 너무 시큰둥한 대답으로 언니, 아, 한숨을 쉬면서 우리는 다 가족이 있고 아빠는 엄마가 있고 엄마는 아빠가 있고 언니만 아무도 없는데 언니가 좀 알아서 언니를 책임질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서글픈 얘기니까 술잔을 아, 그럴까요? 이것까지 안 드시지만 이거 이제 막 마시면서 하면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네.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친구들하고 이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관에 한 7명쯤 이렇게 쫙 같이 갔어요. 네. 이렇게 어머 여자 근데 이게 다 뭐 돌아온 싱글도 있고 오리지널 싱글도 있고 뭐 아무튼 뭐 잠시 싱글도 있고 7명이 다 여자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게 궁상맞고 다 돌아오신 분들이고 다 싫은 거야. 이 속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딱 보고 나와서 난 다시는 여기에 끼지 말아야지. 아, 이거 안 되겠다. 나도 짝이 네.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결혼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어요. 맞선 같은 건 안 보셨습니까? 봤어요. 결혼을 결혼을 염두에 두고. 네네네. 근데 좀 괜찮은 조건의 남자는 내가 안중에 없어. 이럴 수가 있어? 이야. 아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처사야. 감히. 그렇죠. 말이 되는 처사가 아니죠. 말이야 이 천하의 김미숙인데. 그러니까요. 내가 싫어했으면 싫어했지. 상대가 나를 탐탁치하게 생각하다니. 안중에도 없어. 안중에도. 이런 남자 처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얘는 안 되겠다. 그냥 끝났어. 아웃. 아웃. 근데 보통 그런 남자들한테 끌린다 그런 여자들도 있잖아요. 아 근데 이게 도가 지나쳐. 또 그 전에 한 남자는 인사하고 이제 가볍게 식사하고 이제 와서 다음에 만나자라고 했는데 전화를 해갖고는 다짜고짜 반말을 하는 거예요. 미숙이 안녕? 잘 들어갔어? 뭐 언제 끝나? 뭐 일을 하고 있는데 언제 끝나?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왜 나한테 반말을 해요? 내가 그랬더니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도 안 되겠어. 그때는 접었어요. 아니, 그 중에서 네. 성사된 건 하나도 없고요. 그럼요. 나는 하도 조목조목 얘기를 하길래
그거 너무 고마운 게스트 아닙니까? 네. 그냥 질문을 짧게 던졌는데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아무도 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짧게 짧게 대답 아니야 그게 아니야 재밌었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래서 안 될 거예요.